안녕하세요. 유담한병원의 노기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영식성 식도염에 주의해야 될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식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둘째로는 음식 섭취에 주의할 사항, 셋째로는 일상생활, 식사 후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사항, 이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영식성 식도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영식성 식도염이 뭐냐면 위 안에 위 내용물, 다시 말해서 음식과 위산이 섞인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영식성 식도염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주증상의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슴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난 분들은 일상생활을 잘함에 따라서 병이 빨리 낫고 재발되지 않도록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일단은 급하게 먹고 폭식하고 과식하면 안 됩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어버리면 소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역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식사 후에 간식하거나 야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또 위장에 음식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역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식사를 배불리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그런 증상 갖고 있을 때는 한30% 정도 적게 먹고 오랫동안 길게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식사할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럼 음식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원래 신음식이라든지 약간 좀 매운 음식은 위장 운동과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가 잘 되게 해줘요.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때는 그런 식사법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많은 그 커피, 녹차, 홍차도 안 좋고요. 탄산도 별로 안 좋습니다. 탄산유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전분이 많은 음식들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전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밀가루, 떡, 고구마, 밤, 바나나, 단호박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끈적끈적거리는 음식도 소화가 잘안 되고요. 유제품도 의외로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영유식도염 있는 경우에 요거트나 우유나 초콜릿 먹지 말도록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요네즈나 케첩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마요네즈나 케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도 끈적거리는 과일은 안 좋습니다. 뭐 웬만한 과일은 다 문제없는데 끈적거리는 과일은 안 좋고요. 또 하나, 덜 익은 과일 드시면 안 됩니다. 덜 익은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플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술, 담배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하지 마시고 담배 피우시면 안 좋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술을 먹고 난 다음에 폭식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식사 후에 일반 생활 습관은 뭐가 중요하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속이 쓰리다고 우리 환자들이 보통 우유나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먹었더니 속이 들쓰리다고 이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유나 음식을 먹으면 위에 산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들쓰린 겁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위산이 분비가 되고 소화에 부담이 때문에 속 쓰릴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을 하시고. 또 환자들 중에는 허기진다고 음식을 자꾸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허기진다고. 허기진다고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실제로는 허기지는 경우가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는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을 먹는 거를 하시면 그걸 극복해 낼수 있다는 거 아시고, 그다음에 잘때 말이죠. 잘때 베개를 약간 높여서 주무시는 게 좋고, 또 옆으로 눕고 싶으면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게 좋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식후에 절대로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4시간 동안 눕지 마라 그러는데, 4시간 동안 눕지 마라고 했을 때 4시간을 버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게 드시고, 간식이나 야식하지 마시고, 2시간 정도는 좀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게 2시간이 지루하다 그러면 걷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해주는 게 소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복압을 높이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복압을 높이는 행동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기, 엎드리기 이런 거 별로 안 좋고요. 복압이 늘수 있는 게또 하나 더 있어요.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영유성 식도염 환자에게 살이 찌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성 식도염에 주의해야 될 행동 세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담한병원의 노기환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